Nice game TV.네, 교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김교수 시즌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저 사람 쫓아내! 아, 시끄러. 밑에는 왜 가렸어요, 저렇게? 저거 사인 받은 것 같은데? 아, 사인 받아서. 그 시간에 받아서 사인 해준 거예요, 방금 전에? 아, 저거 NIB 결승 때. 아, 그걸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왔어? 오. 야. 진짜 팬인가 보구나. 네. 낮은 쪽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딱 하는 거 같아요, 이것만. 오. 사심 보소. 저런 분 보면 좀 어때요? 경기하는데 집중한다고 좀 거슬리지 않아요? 아, 그렇진 않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요, 그냥? 아, 감사하죠. 아. 네. 다행이네요. 도가 지나시면 좀. 아 근데 이제 그때 경기 준비에 도와주시는 스태프분이 네. 그 막 공지사항 같은 거 알려주시고 갑자기 뭐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네. 뭐 네. 경기 준비 사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제 개인 사인 해달래요. 아 진짜? 네. 그 순간에? 네 그래가지고 에? 하면서 아 그래서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름 하니까 저분한테 드리는 거라고. 아 이거 좀 어이가 없네. 막 그 와중에도 지가 직접 받는 것도 시켜서 와 진짜 이런 식이네. 대박이다. 자, 예, 뭐 벤이고요. 자, 아셨죠? 그럼 사인해 주세요. 근데 그 개인 사인이야? 그 온 게임 내 뱅핑 끝나고 사인하잖아요. 네, 저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고 네, 준비 완료 사인인 줄 알고 그 들고 계신 거 주시길래 네, 아 하고 근데 A4야 그, 아, 근데 백지예요. 백지여가지고 뭐? 제 사인이야? 그러니까 네, 항상. 그럼 시끌시끌한 그 과정에. 와.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쩐다. 경고 줬어야죠. 아, 그때, 그니까 그때 한창, 그, 롤러와 하고 있을 때. 아, 롤러와. 그때 저희 대기실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알려주실 거 얘기해 에이. 주시고 나서, 다 얘기하시고 나서 따로. 아, 내가 봤을 때 알려줬던 것도 다 알려줬던 거 그냥 간 거야. 사인만 달라고 하기 민망하니까, 괜히 쓸데없이 한 번 더 알려주면서 사인해 달라 그런 거야. 확인 작업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아. 사심이 아, 진짜 웃긴다. 윈팩 제일 안 그럴 것 같은데 나 저렇게 그러니까 윈팩 했잖네. 그러면은 좀 질문을 바꿔서 기억나는 대회 잊혀지지 않는 뭐 대회 뭐 이런 거 성적 기준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WCG? 제 기준으로는 그 2012년 스프링 4강 이제 제가 팀오피로 있을 때 네. 마지막 경기였는데 아~ 그때 1경기 때도 제가 자르반 했었어요. 네. 그때 탑 자르반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레퍼드 선수가 MIG 블레이즈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1경기 때 용싸움을 하려고 모였어요. 그때 딱 제가 기창 콤보를 넣을 각이 보였는데 좀 4강이라는 4강의 첫 경기 이거 좀 각이 잘못 들어가면은 망할 수도 있는 첫 한타였거든요, 용싸움이어서. 그래서 그때 살짝 망설이다가 타이밍 놓치고 다음 타이밍 기다리는데 그때 래퍼 선수가 그 당시 이제 50 룰루 네. 뭐 이런 쉬바나 룰루 뭐 이런 식의 에어본 조합을 들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한번 타이밍 놓치고 상대한테 먼저 이니시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네, 그때 기세가 꺾여가지고 어... 그때 좀 아쉬워요. 그게 지금까지 저는. 본인은 기억나는 거? 저요? 아, 다 아시면서. KT 비랑할 때 그 자르반 인시한 거. 아, 저 유리했었는데 아, 진짜. 그럼 맞죠. 그런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에 대해서 네.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선수들 일부러 던진 거다. 이거는 브론즈도 안 하는 실수를 선수들이 할 리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서포트가 오라클을 먹었는데 와드를 못 보고 지나치거나 아니 와드 위에서 그냥 기환을 탄다든가. 아니면 뭐 이니시를 할 이유가 없는 타이밍에 이니시를 한다든가. 근데 실제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때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긴장을 극도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도 그 챔스에서 제가 정글 작가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네. 갑자기 혼자 뜬금없이
그 이니시에이팅 점프를 아, 그래. 말도 안 되는 점프 그 같은 거 부스가 하기도 사람을 하고 사람을 긴장해 만든다고 부스가 그때 괜찮아요 그 네. SKT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자크였고 저 2차 타워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어떻게 막으려다가 아 사이즈 안 나오네 하고 그때 그 새총발사가 땡기고 있었거든요 네. 장사하고 있다가 아 안 되겠다 했는데 아 이건 나가겠다 못 막겠다 했는데 땡기다가 땡기고 있다가 털에 다 깨지고 날아간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까지 했는데 네.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땡기고 있다가 날아갔어요 네. 날아갔으니까 일단 WQ 콤보 넣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페이커 선수가 일단 맞고 오! 일단 맞았을 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맞았으니까 자크한테 이니시 나가나? 하고 그래서 순간 한 0.5초 뒤로 가려는 척 하다가 상황을 읽고 다시 저를 죽였어요 바로 그때 되게 잘 컸었거든요 그때 김동준 해설님도 그때 이게 어? 왜 들어갔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 그럼 긴장된다니까 극도로 거기. 긴장하고 좀 상황도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좀 패닉 상태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면은 시야가 좋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야지 생각까지 했는데 나갔다니까 아 물론 그게 더 웃겨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괜찮아 이제 잊어도 돼 저도 그거 뭔데요? 4대5인 거 인지를 했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불렸는데 갑자기 자르마누라 이니셔티브 빵 해버렸어요 MVP 블루일 때요? 네 마우카가 실패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애들 들어가지 말래요 난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갈 때 점으로 피한 거예요 에어본을 난 죽었지 모델로 누구랑 할 때였어요? KTP랑 할 때 그때 투정글 메타로 이득만 많이 봤거든요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이기겠다 이러고 있다가 말 그대로 안전띠만 매고 있으면 이기는데 운전대를 뛰어내렸지 막 흔들고 막 이래가지고 잡초 하나 뽑으려고 차에서 뛰어내렸지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오히려 솔랭에서 안 할 실수를 대회에서는 아이, 그럼 할 수도 있다 솔랭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아유. 그럼 본인 생각 아까는 아쉬운 경기 했으니까는 이건 내가 진짜 제일 잘했던 것 같다라는 경기 생각나는 거 딱 하나 뽑자면 나의 최고의 명경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엄청나게 기억에 남았던 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제 TOP 시절 낮은 EM파이어 막노이랑 붙었을 때 네네. 그때 자르반 이거 아니면은 그 IEM 갔을 때 겜빗이랑 뭐 인생 경기 했는데 졌다 뭐 이런 얘기 팬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기억에 남는 명경기 아직은 내가 정말 잘했다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다 그냥 뭐 인생 다 세용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네요 스타일이 뭐 이렇게 격렬하게 막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막 이렇게 성격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 오히려 본인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그냥 흐르듯이 이렇게 되니까 네 포지션도 흐르듯이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바뀌고 지금 정글 돌고 돌아 다시 정글이 됐는데 네 마음에 드세요? 어? 잠깐 망설이고 있어 대답 안 해 이게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성격이나 스타일이랑 이런 거를 기존 기반을 뒀을 때 포지션만으로 두면은 저는 서포터가 맞아요. 근데 성격은? 네, 성격이나 게임 플레이한 스타일이나 그런 건 서포터가 저는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썸머 때 좀 굉장히 서포터를 안 좋은 모습에 많이 보여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별로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서포터가 조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안 좋았지만 계속 더 집중해서 했다면 뭐 이런 생각도 네, 그때는 이제 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병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상향 편전 되기 전이어서 네. 서포터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작업자들이죠 그거는 뭐 지금 뭐 정글로는 그래도 어쨌든 성적 또 리빌딩 하면서 호흡 잘 맞고 나왔고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새로 같이 호흡 맞추는 친구들은 어때요? 또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프로게이머로서 뭐 이런 거는 되게 좋다 뭐 아까 말했던
확 타오르는 뭐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 원딜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백효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플레이하는 데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막 확 치고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막 신의 패기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게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데 의외로 실제 성격은 정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아, 그러니까 키워드 워리어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좀 소극적인 스타일이에요. 말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근데 게임을 딱 하면은 게임 플레이는 되게 적극적으로 변해요. 이게 채팅을 막 친다는 게 아니고 게임하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변해요. 침대의 왕자처럼 키보드의 왕자야.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키보드 워리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게임에서는 되게 집중해서 네.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그런 게 그럼 있구나. 뭐 생활하다 보면은 청소나 뭐 빨래, 식사 이런 거 있잖아요. 뒷정리 같은 거. 선자 같은 걸... 사람? 네가 하고 싶은 짓은 그거잖아. 아니 그거 말고 말고. 선자 그거 같은 말고. 사람이 누구예요? 뭔데? 정리 안 하는 사람. 정리 안 하는 사람은 선자 같은 사람이고 정리를 잘 하는 사람. 얘는 딱 봐도 뭔가 사회생활 잘할 것 같다. 이런 사람. 근데 그거 꼽기가 어려운 게 네. 저희가 지금 숙소생활 스타크래프트 선수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하고 뭐 미루고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하는 편이라서 미루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네 딱히 그런 선수는 없어요. 좋은 팀이네. 아 미루는 사람 없으면 그건 됐지. 분위기가 이미 그러니까 제가 처음 LOL 네. IMT 들어갈 때부터 네. 미리 스타2에서 이미 그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좋네. 네, 저희도 그 분위기 자연스럽게 그런 건 되게 좋네요. 동화된 거 좋아. 저희는 그렇게 어지는 살 따로 있고 치우는 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는 또 할 일 해야죠. 아 뭐 할 일이라기보다 사실은 네. 또 팔아요? 아 그럼요. 매번. 아까는 이제 그 뱀픽 정도였고 이제 실제 게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왜냐면은 2만원을 꽁으로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아 그럼 아 우리만 알 순 없잖아. 아 좋은 일 해야지. 그럼 방송 보는 분들한테 불의의 토끼 한번. 아 그러니까 2만원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 사면 2만원 생기는 거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2만원 4만원 돈 있으면 돈이 더 생겨요. 그렇지. 돈 넣고 돈 먹기. 아 돈 먹고 돈 먹기 바로 그 키보드 단계야 이거 완전히.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배너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기계식 키보드 네네 그걸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커뮤니티 방송 게시판에 은밀한 개인 교습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상품 안에 네. 단박에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눌러보시면은 할인 판매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게 원래 평소에는 진짜로 이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네. 방송 중에만 이 가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방송 끝나면 다시 돌려주나요? 다시 올라가요. 못 느끼는 분들은 진짜 즐겨찾기나 이런 거를 확인해보세요. 진짜로 기계식 키보드 기계식이 왜 좋은가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그럼요. 원딜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기계적인 능력. 아 동물적인 능력 같은데? 메카닉 막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 눈을 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죠. 기계적이잖아. 아 그럼 보통 기계가 세요. 아 그렇지. 네. 아 네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키보드는 아까 저는 6천원 8천원 이런 거 쓰던 사람이라서 청축 접축 기계식 이런 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장비 많이 썼으니까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잘 알죠. 축마다 확실히 다르고 누를 때 그 찰진 느낌 같은 거는 그러니까 막 키보드 누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 그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원래 그냥 멤버레인 키보드 누르다 보면은 그냥 키보드 누르는 거다 느낌이 드는데 기계식 키보드를 쓰기 시작하면은 키보드를 누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보드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키보드 그냥 별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키보드를 누르고 싶다. 그냥 옆에 여자친구랑 대화를 그냥 말로 해야 되는데 키보드로 하고 싶고. 아 그치 막 그런 거? 아 그럼요. 그럼 청축 적축 이건 뭐예요? 그게 축마다 느낌이 달라요. 누르는 느낌.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충마 조금 느낌과 그 달라요. 소리가. 그러니까 찰칵찰칵하는 소리가 있고 그냥 약간 멤버링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척축도 있고. 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기계식은 그냥 소리 나는 키보드. 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눌렀을 때 이런 소리 나는 게 기계식이다. 달라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청축이 확실히 시끄럽고 찰져요. 확실한 거는 기계식 써놓고 나니까는 저도 그런 어떤 손맛 때문에 네. 이게 확실히 좋구나.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네. 동시 입력! 배로이랄 때는 뭐... 사실은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리듬 네. 게임이라든지 아, 뭐 다른 게임 할 때 정말 짜증나잖아요. 저도 뭐 게임 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죠. 에뮬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 그렇죠. 동시 버튼 눌러야 돼. 이럴 때 안 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네 짜증나죠. 네 무한 동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게임 하실 때 여러분 굉장히 편하실 거고 아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여러분의 은밀한 시간을 편하게
그때는 아 그때 사실은 시간이 생명이거든. 아 그러니까 언제 또 키보드 절로 와서 언제 엄마 깨실지 모르는. 아 그럼요. 그런데 재빠르게 여러분 사운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이쪽에 이렇게 USB 포트와 그리고 마이크 헤드폰 포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최신에 올라와서 생각난 건데 그 스카너랑 이분이랄 때는 특히나 기계식이 찰져요. 그렇죠. 왜냐면 Q로 계속 눌러야 돼. 요리, 스카너, 라이즈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네. 아, 이 시즌에 중주였어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착착착 하는데 본인은 좋대. 그게 그래요. 음악합니다. 네, 그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렇게 불빛 조절을 한 것처럼 F1부터 F6기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쉽게 컨트롤했어요. 네. 그 말인 즉슨 뭐냐 여러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손으로 멀티미디어 컨트롤하면 다른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럼요. 네 여러분, 한 손으로 볼륨 뭐 앞으로 돌리기 뒤로 대각기 모든 걸 한 손으로 처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유 있네. 그렇지. 심지어 왼손 오른손 양쪽으로 뭘로 눌러도 편하게 딱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양손 모두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키보드입니다. 아니 나머지 한 손 책을 보는 거죠. 인강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아니 인강 듣는 거잖아. 핸드폰 카톡 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아 그러니까 왜? 무슨 생각들 하는 거야 이거. 아, 그렇죠. 왜들 그러세요? 바로 네. 네네. 그리고 타이핑에 최적화된 키별 이런 것도 사실은 싸구려 키보드랑 좋은 키보드랑 어디까지 신경 쓰냐의 차이거든요. 네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키보드 자체도 이제 무광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이 막 벗겨지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제이스가 그게 좋아요. 무광이 네. 많아요. 실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 홀 사장님이 쓰던 네. 옆에서 라일락 한숨이 들리는데 아, 네네.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 네네. 홀 사장님이 QWER을 그렇게 두드리던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벗겨짐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 그렇죠. 무광이라는 네.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광이 또 고급스러워요. 네. 그리고 이 키캡 자체도 굉장히 그 예쁘고 멋스럽기 때문에 뭐 키캡이 또 이제 LED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 껐다 켰다. 아이 그럼요. 굉장히 있어 보여요. 네. 모드를 만드는. 그래가지고 아니면 방에 불을 다 끄고 아이 그렇죠. 이거만 딱 켜놓고 셀카 한방 찍는 거예요. 나 오늘은 나도 어둠 속에서 어느 속에 빛나는 한 줄기 파란 빛.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파랑이 좋겠군. 아 그럼요. 그럼요. 마무리는 파랑이 좋겠군. 여러분의 중2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뭐 그 외에도 케이블. 네. 케이블 동맥 이제 신경 쓰일 텐데 이것도 고급 익스펜더 케이블 동에서 꼬임이 방지되고 단선이나 옥시드에서 키보드 자체를 날려먹는 절대 없다라는 거. 심지어 금도금 전기적인 노이즈를 봤을 때 금도금 플레이트까지 돼 있다는 거. 제니스는 금도금 하는 거 많이 쓰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되게 사소하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신경을 많이 잘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M7 시리즈에 LED SE 시리즈도 있고 이제 LED가 빠진 버전도 있다는 거. 네. 오늘 저희가 이 제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LED. 아, 멋있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가끔 좀 좋은 키보드 쓰다 보면은. 네. 인식이 안 돼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선수들도 대회 현장 막 이런 상황. 아 가끔 그 PC에 연결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네스 키보드는 어디서든 쉽게 인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할인가로 즉시 할인 2만 100원을 깎아드리고 있습니다. 2만 100원 버시는 거예요. 아 4시간 알바해. 그러니까 뭐 힘들게 알바하고 그래요. 제네스 키보드 한 10개 사면 20만원 버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쉬운데 챔스 우승 제네스 키보드 한 2만 개 사면은 챔스 우승 부럽지 않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아 그럼요. 2만 개 사면 4억이야. 아 살 걸 그랬다. 그러니까. 아 살 걸 그랬네. 우승할 필요 없어. 대출 땡길 걸. 월드컵 우승하지 말고 제네스 키보드 한 20만 개 사면 돼요. 네 대출 땡길 걸 했어. 날 인수하세요. 가능하지. 아 그럼. 아 가능하죠. 강팀의 MLB가 뭐야? 강팀의 챔피언스리그 할 수 있어요. 아 되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 제네스 그럼요. 키보드 한 개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 제 여군 나오고. 네. 수염 이렇게 잘하면 아이 그럼요. 멋있네 여러분. 심지어 지금 구입하신 것 자체가 제가 옥션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션의 기본적인 할인 조건들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배송 방법 선택 그리고 이제 키 스위치 딴 걸로 혹시 바꾸실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추가 구성으로도 언제든지 제닉스의 다른 제품들 함께 구매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는 이번 기회에 좋은 키보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두 분께서 찍으신 재밌는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 네. 시간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영상이 무려 45분인데 무슨 광고가 거의 예능만큼의 재미를 보장하니까요. 네.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 은밀한 경기
방송 중에만 저희가 11만 9천원으로 할인가로 모시고 있다는 거 소리 한번 들어보면 다시 올라갑니다. 아 찰져요 이건데 소리도 소리지만 직접 눌러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와치에게도 강추하고 싶고요. 강타 F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지금 드리고 있는 M7 네 키보드 많은 구매해주세요. 자 그러면 왜 한숨이 나왔었는지 들어봐야죠. 한번 보죠. 왜 한숨을 왜 쉬었나요? 왜 한숨을 쉬었었는지. 나 냉가가 괜히 안 돼가지고. 아 한달 가져갔네. 네. 어 이번에 자르반 하셨네요. 이번에는 이기는 게임을. 우리 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 카타리나. 아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나우스가 많이 보여요 요즘 확실히. 한 판마다 두 판에 한 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카타리나는 정말 못 본 지 오래됐는데. 그러게요. 아 이게 방송이 재미가 있으면은 좋긴 좋은데 네. 네. 계정이 잘 거잖아요. 네 이겨야죠. 그렇죠. 그건 지금 아이디 뭐예요? 힘센 전사 호진이. 아 그거요? 네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비밀이죠. 비밀? 아 연습용이구나. 그거 이름 잘못 지었어요. 그거 때문에 괜히 연 누가 봐도 다 본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제 거인 거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아. 네네네. 그때 이제 부계정 아이디를 네 닉변을 하려고 뭔가 재미있고 참신하고 한눈에 아. 봐도 빵 터지는 그런 아이디 없을까 고민했는데 아. 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 아는 사람들이랑 막 추천을 받았어요. 그중에 네. 누가 힘센 전사 호진이 하라고 막 그랬어요. 저 보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좋다. 아, 터졌어요 그게? 네 저만 보자마자 빵 터졌어요. 그게 터졌어?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남만 자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진중강 키워가지고 바꾼 거는 빵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본인을 안 알리는 위주예요? 아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내가 보통 재밌지만 알려지지 않는 아기 같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힘센 전사 호진이 때문에 솔랭 시즌2 끝날 때 제가 네. 높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솔랭 전사가 같이 붙은 거 같아요. 별명이. 네. 힘센 전사 호진이 그것 때문에 연동돼서 솔랭 전사 힘센 전사 이렇게 붙은 게 아~ 좀 닉네임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네. 맞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네. 썬데이가 정글도네요. 너 뭐야? 천주 선수가 탑이고 아랑로 아랑로가 랭가를 뺏겼네. 아 누가 그러네. 누가 랭가 탑미즈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스왑 안 해주고 이거 제 생각에 미드 라이즈예요. 다이나 탑. 예. 라이즈가 탑으로 가는 게 나우스 말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다이나가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예. 저쪽에 점화가 없어요. 아 요즘 텔레포트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어제 또 엑스팩 거 보고. 아. 좀 좋아하는 해외 팀 선수 이런 거 있어요? 저는 SK 게이밍 좋아합니다. 어 SK 게이밍 완전 뜬금없이. 네. 왜요? 누구? 선수는 딱히 없고요. 그냥 SK 왜? 게이밍. 네. 그 저희 네. 스타2에 네. 장민철이 네. 있어서 아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야, 그냥 또... 아, 그럼 이해 가네요. 그 아이콘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 거기서도 SK게이밍밖에 안 샀어요. 오. 아 그냥 장민철 선수 때문에 네 그냥 민철이 써가지고 되게 단순한 이유네요. 제가 한국인이 하면 CLG 아이콘 삽시다. 라일라 화이팅! 아 또 현장에 정말 많은 팬들이 이렇게 아 일당백이야 이거 뭐 네네 대장부야. 에 저런 거는 이제 부담스럽죠. 아, 그렇죠. 딱 잘라서 좀 과하네요. 라일락이라 아이디의 어원 좀 식상한 아, 질문이긴 할 텐데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담배? 아이 그 아니요? 저 뭐지 그거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라일락이라는 담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 뭐야 맞았는데 색깔? 뭐야 아, 오 뭐 안 보여 오 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연보라색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에 쳤어요 그냥. 네. 영어 단어를 뭘로 나올까 그냥 오. 그냥 퍼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퍼플이면 보라색인데 연보라색은 뭘로 나올까 해서 검색해봤는데 뭐 쫘르륵 나오더라고 여러 개가. 그 중에 라일락이라는 그 의미도 그런 게 있다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주로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나의 아버지.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일락으로 했는데
국립섭에 라일락 하니까 있더라고요, 아이디가. 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A를 붙이고. 그래서 어, 라일락. 어, 라일락. 네. 대마시오. 영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딱히. 아무튼 뭐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라일락 선수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소장에서. 아, 진짜요? 저는 늦게, 어쨌든 아, 선수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아. 네, 계속 더 올라왔거든요. 아. 처음 만나고 되게 신기했어요. 야, 제가 팀오피 걔래? 이러면서. 나 만났어, 만났어! 이러면서. 아, 그랬어요? 저는 좀 죄송스러운데, 얘기하기가. 왜요? 왜요? 기억 안 나가지고? 아니요, 솔랭에서. 아, 강키다. 아, 왜? 아니, 왜? 아니, 왜요, 왜? 아, 나이스 샷! 아, 방송이라 웃기다 그런 거잖아요. 교수님, 나이스 샷! 아, 다 알아, 어, 웃기다 그런 거잖아. 포지션이, 오? 포지션이 겹치잖아요. 에이. 포지션이 겹치잖아요. 어, 없다. 아니, 이건 결승전 1경기. 와, 나서스가 탑에서 숨어서 펌을 먹고 텔포로 봇가네. 지존. 오. 어, 지금 루트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정 레드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 피드 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불러도 돼요, 솔랭이라서. 아, 역시 최적화된 솔랭 플레이. 알아서 와요. 오는 사람은 알아서 오고. 어, 라이즈가, 안 올 사람은 오는데? 안 올 사람은 불러도 아, 좀. 아, 이거 아, 아 먹고 살자. 아. 오, 라이즈가 오. 뭐야 이거? 이거 컴컴컴컴. 컴컴컴. 어? 쟤 저막 없어요. 이게 이기는. 쟤 저막 없는 애들이에요. 이기는데? 어, 여보. 야! 야, 3여번. 오, 내가 너무 세. 오. 버그 쳤어. 아, 내가 버그 쳤어. 너무 세. 오. 야, 이거 어, 블루 뺏겼다. KT 랭가의 비밀. 아. 랭가 이래서 밴해야 되는데 솔랭에서는. 너무 세요, 지금. 말도 안 돼. 랭가 계속 쫓아간다. 순간 데미지가 말도 안 되네요, 맞아 보니까. 어, 공포. 이야. 피를 쌍 버프. 이러면은 버프 빠져가지고 정글만 돌아야죠. 바텀 도와주고. 지금 최고의 정글러. 뭐라고 생각하세요? 챔피언. 그냥 어떤 뭐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딱히 원한 뭐 하나 원